아이씨, 아, 그렇구나. 나는 희수영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. 약 500m 앞 시속 100km 이동식 과속단속. 아, 나는 저 있잖아요. 나는 그 솔잎 먹는 사람이라고. 성충이라. 아, 나는 해놓고도 안 하잖아. 이렇게 아름아름 하잖아. 이제 고깃집, 숯불로 고깃집 하나 이제 세팅하고 있어요. 또, 아, 그니까 이제, 예, 막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. 막 이렇게 일을 막 벌리냐고. 근데 나는, 아, 나 보여준 게 없거든? 아, 아니에요? 나 보여준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. 막. 아, 나는 조용히 하잖아, 조용히. 어? 그리고 막, 뭐, 아니, 막, 나한테 막 뭔가를 막 많이 벌리고 있대. 아니, 그게 막 그게 보이나 봐. 막. 근데 나는 다 주잖아요. 아, 희수형 이것 좀 맡아줘. 나 10%만 주고, 희수형. 내가 일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, 이제 100% 중에,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었으면 나 10만 원만 줘. 난 이런 스타일이거든요. 90만 원 형이 고생했으니 가져가고, 나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벌 수가 있으니까. 근데 그 10만 원을 거기서 떼먹으려고 하는 거야, 또. 와, 사람 욕심이, 그렇잖아. 아니, 10만 원 벌었을 때는 만 원 그냥 편하게 줘. 야, 도영아, 만 원. 근데 이게 100만 원 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. 야, 10만 원이 아까운 거예요, 이게 세다가. 오, 세대가, 이게, 아우, 10장 세니까 막 손가락, 예, 어우, 아, 이거 아니야, 이거 어색히, 이거 5개만 주고, 이거 내 5개. 아니, 본인 거 90에서 날 더 줘야지, 까놓고 얘기해서 그럼. 아, 세상이 그렇더라고. 내가, 희수형은 안 그렇잖아, 그지? 네, 희수형은 뭐, 없을 때는 맞아. 없을 때는 욕심을 낼만해. 근데 마음이 편해야지. 아니 내가, 아니 직원이 50명이면 뭐요? 맨날 막 어? 칼 맞을까 막 전전긍긍하고 그러면은 되겠어? 아유, 좀 봐봐. 막 얼마나 편하네. 어? 어, 잘 돼. 아니, 오, 막 나는 그 블로그 리뷰 올라가고 방문자 리뷰 올라가면 다 내가 지워. 알죠? 다 지우고 있잖아. 그거 다, 어, 왜냐면은 다 또 다 계획이 있지. 뭐 서울지사 뭐 저기 잘 됐다며. 거기 잘 됐다며. 간판은, 아, 나는 저기 뭐야, 서울지사 그렇게 잘 된 거 몰랐어. 약 1km 앞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. 아, 그렇구나. 이름을 푸른 제주 미트? 아, 아니 왜 이름을 그렇게. 나는 내가 진짜 이용훈 회장님이 나를 진짜, 야 도영아, 야 딱 불러봐. 딱 그럼 나는, 예, 충성.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. 이름을 주십시오. 딱 이렇게. 응? 나 맞박이다 세고이 다니지. 어? 한번 또 홍대야지는 영원한 홍대야지 아니야? 어? 아, 사람들이 이렇게 배신을 때린다. 아니 쓰지 말라고 했어, 홍대야지. 근데 이름이 왜 제주 푸른 밑으로 바꿨지? 그러니까요. 그 이유가 있어? 어? 아. 아. 약 1km 앞 천안 분기점에서 대전 방면 왼쪽으로 주행하세요. 아. 그렇지. 아. 아니, 나보고 거기서 받으라는데요? 어? 회장님은? 어? 나보고 거기서 받으라는데 내가 얼마나. 아이씨! 내가 잡지, 그냥, 아이씨! 안 그래요? 아유, 씨. 어? 나보고 막, 아유. 아. 그러네, 아유.